지속되는 폭염에 여름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출하를 시작한 경주 멜론은 높은 당도를 유지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해안마을에 내준 해수욕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불법 전대 행위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계곡으로 떠나는 피서객이 많습니다. 순환사고도 늘고 있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방 고유 처방인 자금정이 아토피성 피부 질환 치료에 효과 있음이 학술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제품으로 개발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밤낮으로 무척 더우셨죠?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반가운 단비지만 그간의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극심한 폭염에 많이 더우셨죠. 지난날의 열기는 밤까지 계속되면서 열대야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8도, 안동 26도로 꽤 높게 출발하는데요. 한낮에는 대구 35도, 안동 34도로 주말보단 4도에서 5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함께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 들어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내일 새벽까지 많게는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간의 무더위를 해소하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반가운 비가 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계곡으로 떠나는 피서객이 많습니다. 순환사고도 늘고 있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윤연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인명구조요원들이 건져냅니다. 이렇게 건져낸 뒤가 중요합니다. 먼저 119에 신고하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심장 활동이 정지한 지 4분 정도만 지나도 뇌는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야외에는 119 구조대가 그 시간 안에 도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초등학생 이상일 경우는 두 손을 이용해 가슴 중심을 5, 6cm 깊이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압박하면 됩니다.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회를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두 살부터 취약전 어린이는 한 손바닥으로, 영아는 중지와 약지 두 손가락을 사용해야 하며 영아의 경우는 회복 자세도 중요합니다. 혀의 말림이라든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회복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공부할 거나 외울 거나 따로 없었고 익히기만 하면 언제든지 급할 때마다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물놀이 사고는 22건, 숨진 사람은 13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사고 건수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심정지 사고는 20분에 한 명씩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심정지 생존율은 10%를 넘어서고 있지 못합니다. 휴가철은 물론 평소에도 가족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수박과 복숭아 같은 여름 과일들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당도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다행히 막 출하를 시작한 경주 멜론은 폭염 피해 없이 높은 당도를 유지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뙤약볕에 열기가 가득한 비닐하우스. 큼지막한 멜론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상품성을 결정짓는 당도를 측정한 결과 자체 출하 기준인 13브릭스 이상으로 나오고 작황도 좋은 편입니다. 수박과 복숭아 같은 여름 과일들이 유례없는 폭염 탓에 당도가 낮아져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열대작물인 멜론은 영상 45도씨까지 견디는 등 폭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멜론은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아무리 심해도 멜론만큼은 당도도 높고 그렇게 잘 자라고 있고. 이렇다 보니 경주 멜론은 예년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산지 도매 가격은 8kg에 3만 원 선, 지난해에 비해 8천 원, 36%가량 올랐습니다. 10년 전부터 재배를 시작한 경주 멜론은 그동안의 철저한 품질 관리 덕택에 국내 최고 산지로 성장해 현재 100여 농가에서 연간 1,200톤을 생산하고 있고 2년 전부터는 대만과 홍콩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13브릭스 미만되면 출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멜론을 드시는 분들은 뭐 당도라든지 품질 면에서는 믿고 아무 걱정 없이 드셔도 될 듯합니다. 해가 갈수록 이상 고온이 심해지면서 폭염에 강한 멜론은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멜론은 고온성 작물이고 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여름철 재배는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멜론 재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경주 멜론이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 최고의 여름 과일로 진가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방 고유 처방인 자금정에 아토피성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학술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대구 한의학계와 대구시가 함께 규명했는데 남은 과제는 제품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정은 사양과 백합과 식물인 까치무릇 같은 5개 한약 재료로 만든 약입니다. 한국 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와 대구 양령시가 함께 자금정이 아토피성 피부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세포 모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물 실험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동물 모델의 피부가 정상과 같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 고서는 자금정이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량 생산을 위한 제품화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해오면서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고 제조 방법이 너무 어려워 보급화가 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대구시가 자금정을 포함한 우수 한약 제재를 제품화하기 위해 국책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한약 처방들이 한약 제재로 즉 산업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 시와 한약진흥재단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 복지부의 심의를 통과해서 기재부에서 이제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한방 처방이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면 한방을 통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근 안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이낸 관리비 2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승강기 교체나 방수 등에 쓰기 위해 비축해놓은 장기 수선충당금을 횡령한 건데요. 법적 안전장치가 있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일주일 전 아파트 장기 수선충당금이 새나간 것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관리비 통장을 확인해보니 통장에 있어야 할 2억 1천만 원 상당의 돈이 사라졌던 겁니다. 범인으로 추정된 건 아파트 관리소장 A씨.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최근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기가 현금카드를 따로 만들었대요. 거기다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자기 혼자 뺐으니까 통장에는 기록이 안 남잖아요. 무려 1년에 걸쳐 돈을 빼갔지만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뭐 염려 있었다 그럴 것도 뭐야. 아, 누구라도 가져가면 끌고 보고 뭐야 하지 뭐. 뭐 상상이나 했는 겁니까? 기청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주기별로 한다든가 뭐 잘 감시해 줬으면 좋겠죠.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은 외부 인력이 관리비를 회계감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의 그 공동주택의 경우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합니다.
안동시의 경우 조례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계획을 못 잡고 있어요. 걸핏하면 터지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사고. 주민들이 애써 모은 돈이 헛되이 새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최근 대구시의회가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정작 사과를 할 사람은 대구시의회라며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가 취소원을 낙동강 구미상류로 옮기면 하류 부산 경남의 오염과 반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취소원 이전 대신 공단의 폐수 방류를 먼저 막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대구시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생태적 기능이 망가져 유해조류가 대량으로 창궐하게 됐지만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를 도와줬다면서 수돗물 안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름철이면 해안가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마을의 해수욕장 운영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득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불법 전대 행위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의 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고성군이 마을의 운영을 위탁한 곳인데 외지인이 임시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이세요? 아니. 인근에 또 다른 임시상가. 외지인이 영업하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합니다. 시군이 지정하는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상당수 해수욕장에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전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성 양양 지역의 해변 세 곳이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마을이 지자체로부터 해수욕장 운영 허가를 받은 뒤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아 백사장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권을 취득한 업자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백사장을 나눠서 재임대하기도 합니다. 임대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비싼 값에 운영권을 사다 보니 바가지 요금으로 이어진다는 것. 현행법상 해수욕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임대료를 챙기는 전대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관리 감독은 느슨하기만 합니다. 다 고령자예요. 대부분이 이 땡볕에 무지거든요. 사실상 근무한다는 거는 그럼 전대 줄 수밖에 없어요. 나라 땅을 마치 사유지처럼 거래하는 해수욕장 불법 전대 행위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희망원 모든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최근 대구시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인 희망원 거주 장애인 탈시설 욕구와 지원조사에 대구시의 실질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 폐쇄되는 장애인 시설 거주인들을 어떻게 탈시설 지원할 것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면서 탈시설 특별 예산과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불법 주차 단속 차량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10분쯤 술에 취해 대구 북구청 주차 단속차 위에 뛰어올라가 보닛을 수차례 차고 와이퍼와 사이드미러 등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머리 부분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해 점심시간과 연기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유연근무제는 여름방학 동안 자녀들이 점심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8월부터 점심시간 앞뒤 1시간씩 최대 2시간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업무 공백이나 민원인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늘어난 점심시간은 조기 출근이나 연장근무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외부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방과후 학교 외부 강사 93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가 열립니다. 연수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를 통해 방과후 학교 운영 중 발생할 소지가 있는 청렴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안내합니다.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량 소유자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BMW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 차량을 제공하고 조사에 필요한 관련 부품과 기술 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가정 간편식과 배달 음식 등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일반 음식점 33곳, 식품 제조업소와 가공업소 6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하거나 변질된 원료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등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 예방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상반기에도 가정 간편식 제조업체와 판매업소 260여 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5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주말 동안 극심한 폭염에 많이 더우셨죠. 지난날의 열기는 밤까지 계속되면서 열대야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8도, 안동 26도로 꽤 높게 출발하는데요. 한낮에는 대구 35도, 안동 34도로 주말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함께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지역 곳곳에 소나기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 들어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내일 새벽 사이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간의 무더위를 해소하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반가운 비가 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오후 들어 많은 구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28도, 청도 2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5도, 청도 3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7도, 김천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모두 3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6도, 의성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4도, 의성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27도,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많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는 가운데 낮 기온 35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